입니다. 수능 D-Day 15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1등급 만들기 작전 8강에서는 바로 개항 이후 경제사회 문화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수능에서 5년간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요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 자 모평에서는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결국 뭐예요? 나온 데서 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긴 여러분 앞에 있는 1강, 2강, 요 3강 요 옆에 1강, 2강, 3강이라는 거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파트가 요즘 사건들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 경제사회 문화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개항 이후에 경제사회 문화 변화 올해 확인했던 올해 나왔던 문제 주제 이미 알고 계시고요. 자 먼저 자 열강의 경제 침탈 보세요. 개항 초기 자 강화도 조약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거는 가볍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80년대 우리가 특히 자 임오곤란이 기억나야 됩니다. 82년 임오곤란 결과 자 이걸 누가 진압했어요? 바로 청이 진압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청나라의 정치적 침략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주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여기서 서울 양화진이 열렸고요. 그야말로 내지 통상 즉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1번은 개항 초기에는 부산 원산 인천 을 중심으로 개항작 안, 심리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는 이런 무역을 뭐 했어요? 거루주 무역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만 무역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조선 상인의 매개로 했었죠. 근데 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서울 양화진, 어쨌든 자 어디든 이제 무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번은 이 70년에 맺었던 조약들을 조금 여러분 개정을 하는데 특히 조의 통상장정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1876년 조의 통상장정이 있고, 1883년에 개정된 조의 통상장정이 있는데, 76년 조의 통상장정은 삼무였지 세 가지가 없네. 무관세, 무항세, 양국의 무제한 유치료였잖아. 근데 83년에는 일본이, 그래, 관세 좀 낼게. 그리고, 자, 방공용 조항 줄게. 방공용이란 조선으로 하여금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자, 그 내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여러분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자, 최고대우를 얻어냈는데 일본이 83년에 미국이 얻어낸 이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대우.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자, 76년 조의 통상장정과 83년 조의 통상장정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특히 아가파천을 계기로. 그럼 아가파천이 뭐였어요? 1896년에 우리 고종이 러시아 공산화로 몸을 피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온갖 이권을 자,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럼 러시아가 제일 많은 이권을 가졌는데, 사실 막상 뚜껑 여니? 그 내용이 많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자, 독립협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독립협회가 특히 러시아의 자, 이런 이권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자, 그냥 지역사 한번 지도 잠깐 볼게요. 자, 러시아가 여기 18요 연해주에 있었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이쪽에 자, 보시면 경원 종성의 광산권, 그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두만강 지역에 이런 광산권을 얻었고요. 미국은 요건 알아두십시오. 경인선 또는 경인철도 부속권을 얻어냈는데 결국 나중에 일본이 자,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경의선, 즉, 자, 서울에서 의주까지, 이것도 마지막 1번이. 그 다음에, 자, 1번은 어쨌든 아까 경의선 6% 얻어냈고요. 자, 러일전쟁 때, 자, 용도로 나중에 활동, 자, 이루어지는 경부선. 1898년에 연도 몰라야 되지만, 나중에 러일전쟁 때 여러분 이게 이제 개설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이죠. 자, 이거는 특히 우리가, 자, 1차 한일협약 때, 자, 고문 정치였었잖아요. 그 중에 재정고문 맥아다가 조선의 화폐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 1번 제1은행권 화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무너지게 됩니다. 갑자기 1번 화폐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맥아다의 화폐 정리 사업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경제 구호 운동, 자, 지키기 위한 운동에서 여러분 국채보상 운동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자 이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쌀을 갖고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방공령을 일으킵니다. 방공령 사건을 아까 조의 통상장정에 의하면 좀 전에 여기
이 조의 통상장정이 1876년 거가 있고, 그 다음에 1883년 거가 있는데, 자, 76년에는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치였잖아. 무제한 유치. 근데, 자, 83년에는 관세 좀 낼게, 그리고 방공령을 뒀어요. 그리고 최고대우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자, 우리 쌀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자, 이제, 자, 일부 지역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즉, 곡식을 수출할 수 없다. 이게 방공령 사건이야. 물론,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적으로 청이 또 마구 들어오자, 자, 시전 상인들 또 상권 수호운동 전개해요. 그냥 가볍게 넘어갔대요. 아가파천 이후에 열강이 엄청난 이권. 그래서 독립협회는 특히 러시아의 절용도 조차 요구, 러시아의 은행 폐쇄.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 때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보완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자, 우리나라 여러분, 경제를, 대한제국의 경제를 예속하려고 돈을 빌려줬죠. 그래서 나라빚 갚자, 대한제국의 빚갚자에게 국채보상운동, 이게 기초된 거고요. 자, 지역은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강제 서상돈의 발의로 전국을 갔고, 나라빚 갚자, 금주금연, 금반지 빼기 운동이었고요.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이 적극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함께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주요 기념 체크. 국채보상운동. 청군의 개입을 실패했다. 아니죠, 여러분. 자,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들. 자, 적극적 지원했고요. 삼정 이정청은 임시밀란이었고, 황무지 개강권 6을 저지했던 것을 보완하고, 대구에서 시작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치안유지법이 여기까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만들어집니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 시기가 맞지 않고, 대한제국의 나라빚을 갚자. 이게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라빚 갚자.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잘 나오진 않아. 근데 나오는 주제는 있어. 그래서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근대적 시설들인데 뭐 방문국, 인쇄소, 기기창, 무기공장, 뭐 전환국, 화폐 그리고 통신에서 여러분 그냥 우정국 정도만 좀 알아두십시오. 갑진정변이 우정국 기습사건이었잖아. 그 다음에 교통에서 여러분 요거 최초의 철도 경인선. 자, 미국이 얻어냈지만 마무리 1번이고 요거 완공된 연도 좀 알아주세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철도. 자, 그 다음에 전차. 전차는 여러분 전기로 달리는 차잖아. 이건 서울 안에 서대문에서 청량리 1899년. 그래서 여러분 자, 기차도 99년. 자, 전차도 99년. 요것만 조금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국사에서. 자, 이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래서 요 시기는, 자, 결국, 위인전. 그리고 이런, 자, 외국 흥망사. 이런 거를 많이 번역했는데요. 이런 걸 소위 근대 계몽주의 사기라 불러요. 그 중에 신초생 정도 알아주십시오. 독사실론. 여기는 여기가 나오지 않고 일제강점기 여러분. 박은식, 신초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구국 위인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국어에서는 그냥 가볍게 국문연구소라는 단체가 1907년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도 볼까, 여러분? 자, 이 시기에 자, 교육 원산학사. 자, 원산 알아주십시오. 자, 지역 관련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네, 동문학은 83년에 영어 강습서 정부가 두었고, 유기원공원은 86년에 자, 정부가 세운 근대적 학교고요.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다. 요 정도. 나머지 안 봐도 돼요. 자, 언론. 여러분,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만 기억하십시오.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고, 여기서 만든 게 독립협회였잖아. 우리 이미 봤던 거, 1896년부터, 여러분, 자, 독립협회가 1898년에 있어서, 요 시기에 독립신문.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 그리고 신민의 멤버였던 양기탁이 만들었고요. 특히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황성신문도 좀 봐주세요. 장지연의 신라 방송대국이라는 애국조 논설. 이게 여러분 아주 예전엔 수능에 나왔던 건데 을사조각에 반발하면서 이날 하늘 울고 땅도 울었다. 이게 신라 방송대국. 이게 황성신문에 발표됩니다. 처음으로. 나중에 또 대한매일신보도 조사해, 자, 이거를 또 실었지만, 황성신문에 처음으로 여러분 실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교육입국조서 한번 보세요. 교육만이 길이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축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미추홀진 철도가 개통된 시기 여러분. 2020년 6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볼게. 철도야. 자, 노량진에서, 즉, 서울에서 인천 제물포. 이게 뭐야? 경인선이잖아. 자, 경인선이 언제? 1899년이었잖아. 그럼 이제 이때가 언제냐? 찾아야 되는데, 자, 위화대군, 이건 조선이죠, 여러분. 이성계가, 자, 1388년에 위화대군을 일으켰잖아. 뒤로 가면 안 되지. 인조반정이 조선이었잖아. 광해군 내리고. 강화도주야? 여러분, 이미 1876년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1. 자, 국권피탈 언제였어요? 1910년이잖아. 그러면, 너무 뻔히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말고, 큰 주제만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화파트가 사실은 여러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자, 우리 수능에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요거 앞에 나왔던 주제들. 뭡니까? 국채보상운동 두 번, 대한매일신보 한 번. 저 올해도 모평에서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혹시 모르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요거 좀 보자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경인선, 그 다음에 전차, 요거. 국문연구소, 네, 원산학사, 유경공원, 교육기구조서. 요런 거, 대한매일신보, 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건강하세요.